25절에 걸쳐 긴 본문을 읽었죠. 근데 오늘 26장은 자세히 보면 앞에 24장에서 첫 번째 구란에서 사울과 다윗이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 사건과 쌍둥이 스토리라고 할 만큼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헷갈려가지고 두 번 반복 기록했을 것이다 해서 쌍둥이 기사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 끝에 또 위기를 만나는 사울의 모습은 과연 오늘 성도들에게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을 한번 볼까요?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우리 요즘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들의 안내를 따라 그날 해당하는 본문을 좀 계속 관찰하는 훈련을 하고 있죠. 새벽에 안 나오시나 봐요. 관찰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처음엔 관찰하는 게 어렵더라도 그렇게 안내하는 분이 계셔서 성경을 절절마다 따라서 관찰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신앙의 실력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재미가 과거와는 확 틀려져요. 야, 나도 뭐 별 주석을 참고하지 않아도 이 정도 해석이 되는구나. 어떤 그 신앙적인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더 입맛이 달아집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상식적으로 읽는다면 자연히 나와야 되겠죠? 이 십 광야의 사람들은 왜 사울에게 다윗의 그 출처를 고발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이렇게 추적을 하는 동기를 갖게 했단 말이죠. 사실 이 지금 사무엘상의 이 전체 이야기는 이런 대목은 좀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사울을 추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추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지금 아주 분명하고 극명한 대립각의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국이 무너져야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되고 건설이 됩니다. 이제 거의 그 시간이 임박했어요.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어느 쪽에 지금 편을 들고 있습니까? 사울 왕국에 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왕국이 교체되는 나라의 변혁기가 점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몰락에 가고 있는 사울 쪽에 줄을 서고 있어요.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은혜의 반열에 그 은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해 주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이상할 그 생각은 뭐냐면 분명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목숨을 건짐을 받고 자기 옷자락이 베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 나라가 결국 저 사람한테 넘어갈 것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시인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를 추적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장이 채 안 넘어와서 사울은 다시 병력을 끌고 그 십 사람들이 건네주는 정보에 그 죄성이 촉발되고 건드려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못 차리고 바로 병력 끌고 그것도 무려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을 끌고 은신처를 향해서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인 회개 없이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사울의 그 맹세는 다윗을 향한 맹세는 진심 어린 맹세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군사를 끌고 이 광야로 추적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일까? 믿겨지질 않았어요. 불과 얼마 전에 굴 속에서 목숨을 살려준 그 은공으로 다시는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적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믿겨지지 않아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절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믿기질 않아서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정말 왔어요. 정말 광야까지 자기를 또 죽이려고 헐떡거리면서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에 붙잡히면 우리가 지금 요새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지난주 우리는 두 영역을 봤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역과 생명이 왕노릇하는 영역의 그 현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중립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의 영역 아래 그 인생이 통제를 받고 있느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권위 아래 통제를 받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울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둠의 권세가 계속 세워지는 다윗의 왕국을 향해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하고 이것은 생리적으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마치 그 갈라디아서의 해석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핍박합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 사회생활 속이나 세상 속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본 자체가 환난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기본이 환난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일어납니다. 5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몇 명의 단촐한 병력을 끌고 그 수천 명이 잠들어 있는 추적자들 한복판에 밤에 은밀하게 틈을 타 들어갑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그 은밀한 밤에 들어가서 다윗은 세 가지를 목격하게 돼요. 첫째, 사울이 잠들어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사울이 잠들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깊은 잠에 들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네. 그 잠을 누가 그렇게 깊이 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자냐면 사울을 경호해야 될 경호대장 아브넬이 함께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도 말할 것도 없고 전체가 잠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잠에 주도권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목격하냐면 사울의 머리맡에 창을 보게 됩니다. 창. 머리맡에 창이 꽂혔어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 창을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과거에 무시무시했던 기억이 몸을 떨면서 떠올랐을 거예요. 궁궐에서 악기를 탈 때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병이 들리죠.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무방비 상태인 비무장인 어린 소년 다윗에게 집어던집니다. 다행히 피해서 그 창은 벽에 박혔죠. 이런 일이 한 번에 끝나질 않았어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 사울의 통치권의 상징이요, 또 자기를 살해하려는 바로 그 끔찍한 경험의 기억을 담은 무기가 사울의 머리맡에 땅에 꽂혀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이멜렉과 수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아비세는 앞으로 사무엘서에 주목해야 될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야심가예요. 여러분, 그 야심가가 옆에 있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지도자의 곁에 이런 야심가가 있으면 위험해요. 이 야심가는 지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엉뚱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어쨌든 아비새는 다윗이 권좌에 올라야 자기에게도 많은 유익이 따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굉장히 급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아비새가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촐하게 사울의 진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7절 다 같이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네. 바로 다윗이 본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사울의 잠든 모습과 그를 지켜야 될 경호대장의 잠든 모습과 사울의 머리맡에 창이 꽂혀져 있어요. 그게 눈에 딱 뜨인 겁니다. 아,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평생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그 가슴 한복판에 먹구름장 같은 근심 덩어리를 종지부 낼 수 있는, 끝장 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은 역경을 만났을 때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순경을 만났을 때 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순탄할 때.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잘 진행이 될 때, 혼란을 일으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이 이지고잉, 쉽게 쉽게 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자꾸 장애물에 부딪히고 역경을 만나면 사람은 더 정확해집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계속 고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손대는 것마다 만사형통, 쉽게 쉽게 잘 나가면 크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 속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울이 자기를 추격한 것도 위기요 시험이지만 그 속에 더 무서운 시험이 웅크리고 있어요. 그 대상이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여기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다윗에게 아비새가 불을 지릅니다. 자, 볼까요?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자, 앞에 누구를 거들먹거리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한 방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 보고 하라 그러질 않고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비새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자기가 한 일도 아니고 부하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니 이건 완전히 꽃가마 탄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합법적인 기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원수는 비록 잠들어 있지만 내 목숨을 거듭거듭 살해하려고 추적하는 추적자예요.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처리한다면 좀 마음의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지만 지가 하겠다니까 모르는 척 눈 감을 수 있겠죠. 여러분, 모르는 척 눈 감는 것도 죄입니다. 다수의 침묵자들도 죄입니다. 죄예요. 침묵한 것도 죄입니다. 아세요? 눈 감아버리면 나는 그 죄악의 영향력에서 유체 이탈하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란, 교회 공동체란,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공동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눈 감으면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 사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자기의 이 위기가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일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그렇게 나선 아브넬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네. 다윗이 큰 위기를 지금 벗어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경우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다윗의 왕국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왕국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탈취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실 때까지 그때 받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다윗이 어쩌면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 것보다 이 아브넬의 이 아비새의 이 유혹은 더 큰 유혹이었을지 몰라요. 거듭되는 이중적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스톱!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가 어느 날 죽든지 어떤 방식으로 죽든지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때와 그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머리맡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라.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런 판단이 어디에서 가능했을까요? 어디에서? 그는 방금 전 25장에서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봤던 내용이죠. 나발과 그 아내의 스토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좀 구하니까 나발이 거절을 했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자존심 상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밥새끼에 무너지죠. 뽑아라, 복수다 하고 출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그 다윗의 혈기를 맞고 나섰던 여인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뽑았던 칼을 거두죠. 그러고 나서 나발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대로 심판을 당합니다. 일주일쯤을 앓다가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생명이 있었는데 다윗이 만약에 그 사소한 복수심을 접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처단했다면 무서운 죄를 범할 뻔했어요. 25장이 전부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앞에 25장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는 체득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자기를 추적해 오다가 잠든 사울을 보고 자기를 쳐 벽에 꽂으려 했던 그 창을 들고 두 번도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단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자기가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신앙의 영역은 이거예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세요.
송택은 네 힘으로 목회할래? 내 힘으로 목회할래?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여기 어머니들 많이 앉아 계신데 애들 네가 키울래? 내가 키울까? 근데 머리로는 다 아셔. 그죠? 머리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 왜 그러고 있니? 또 가서 야, 잔소리하고 그러죠. 네.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물에 던진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문제를 던져야 돼요. 그런데 던져놓고 거기다 끈을 달아서 또 자꾸 끌어당기죠. 네? 낚시하듯이. 그 끈도 끊어버리세요. 말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보좌에 앉혀지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법을 가장 깊숙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하나님이 묻는 질문 앞에 서면 결국 그 질문 앞에 서게 돼요. 너 어떡할래? 네 힘으로 계속 할래? 내 힘으로 살래? 계속 그 질문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사울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자기가 손대지 않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장에서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시기까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방식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인간의 인위적인 방식으로 노력으로 조건으로 침투되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자꾸 그런 인간적인 영향력과 힘을 빼야 돼요. 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없어.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송 목사 보고. 더 없어져야 돼요. 이 교회는 누가 담임인지도 몰라야 돼요. 자, 성경을 이제 맞아 보십시다. 12절을 보시면 이 12절이 오늘 굉장히 어쩌면 중요한 본문인데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게 굉장히 강조해서 잠드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잠들었다는 말이 이렇게 깊게 잠들었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몇 번 등장하는 그 깊이 잠들게 한 그 속에는 두 가지 그림이 늘 감춰져 있어요. 구속의 그림과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조건부로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깊게 잠들게 하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요.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무의식 상태로서 사실상 쉐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어야 다윗의 나라가 쓴다니까요. 이들이 잠들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이 깊이 잠든 속에서 이제 견고히 세워질 다윗의 나라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고하게 계약하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은 4대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며 이 구속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최종적 사인을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쪼갠 새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약속을 완성하시죠. 너이든지 나이든지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깊이 잠들게 하세요. 또 시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는도다. 거기서 잠은 죽음이에요. 쉐나. 거기서 사랑하는 자는 일반적인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디디아,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솔로몬을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자. 신약에는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로 묘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울은 사울의 나라, 육의 나라가 죽어야 그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싹이 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깊이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성경 기자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에는 깊이 잠든 속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항상 구속과 언약의 전조 조건으로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사울 같은 모습으로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13절.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앞을 보세요. 사울의 머리맡에 창을 가지고 물병 하나를 챙겨서 이제 건너편 골짜기로 넘어왔어요. 때는 밤입니다. 얼굴은 서로 알아볼 수 없지만 목소리만 서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이라는 말은 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브넬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누가 부르니까 깼죠.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아브넬은 굉장히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다윗을 몰라봐요. 어디서도 몰라봤죠? 엘라 골짜기의 전투에서도 몰라봤어요. 17장 볼까요 한번? 55절. 17장 55절에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때도 다윗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지금도 다윗을 모릅니다. 누군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드물게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둔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죽죠. 비참하게 속아서.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센스가 있는 것은 은혜예요. 근데 유난히 둔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둔한 것은 영적인 문제였어요. 다윗을 몰라봐요. 이 왕을 부르는 건 누구냐? 자, 그때 이제 이런 대화가 골짜기를 두고 주고받아집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느냐 보라 하니, 17절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아브넬은 누구의 목숨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그의 죽은 사울의 목숨을 보호해야 될 경호대장이에요. 그런데 왕이 잠들어 있을 때 같이 잠들어 있었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 마땅하다. 어떻게 네 사령관이, 이 나라의 왕이 이 황량한 벌판에서 잠들어 있다면 너라도 깨어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 너도 그 곁에서 함께 잠이 들어 있다면 너는 직무유기다. 그리고는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이렇게 골짜기를 하나 두고 큰 소리로 대화가 주고 오고 가고 있다 보니까 사울이 듣고 깼어요. 이 다윗의 목소리가 아니냐. 자, 그리고 18절을 볼까요?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자, 이제 요 대목이 이제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원전 성경을 보면 이건 사실상 사울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이해할 수 없는 끝나지 않은 추격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에게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울에게 던지는 질문 속에 형식은 그렇게 취했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하소연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지만 그 아우성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그런 식으로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그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절 보세요. 이게 왜 하나님께 드렸던 하소연이었는가 하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사울이 지난번 맹세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쫓아왔다면 다윗의 생각 속에 어쩌면 저 사람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저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제가 기꺼이 제물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온전하게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그림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당하겠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고백을 하죠. 정확하게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사울의 손에서 죽는 그림으로 내 인생을 종결 지으시는 걸 원한다면 저 그렇게 제물되어 드려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깊어지고 달라진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 목숨과 인생 전체를 던질 수 있을 정도로 내려놓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풍상 속에 겪었을까요? 그게 한 번에 열받아가지고 가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어쩌다 불 받아가지고 한 번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에 대해서 많이 항명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흘러가면서 그의 서신 곳곳에서 에스더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툭툭 터져나와요. 내가 죽음은 죽으리이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로 살아야 된다면 제가 눈먼 자로 살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순명이라 그러죠. 순명. 그러니까 신앙의 긴 싸움은 종지부, 종점이 어딘가 하면 순종입니다. 종점이 순종이에요. 로마서 강의 속에서도 고백했지만은 송 목사에게 제일 힘든 신앙의 영역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100번 질문이면 100번 다 그 대답을 하겠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머리로는 우리 애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지 뭐. 저 그렇게 또 강의도 하고 돌아다니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날은 막내가 중학교 때인데 그냥 우연히 물어봤어요. 은택이 너 뭐 할래? 걔 요리를 잘해요. 아빠 저 요리사 할래요. 나도 모르게 왜 하필 요리사냐? 말은 계속 그렇게 해놓고 말은 이게 달라요.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한꺼번에 척 가지는 자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힘들어했던 순종이었어요. 얼마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게 힘들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기도를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경지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사울의 손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아예 이 사건 속에 실질적으로 치워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건이 지금 하나님과 자기의 문제라는 걸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왜 하나님의 그 섭리에 혼란을 일으키냐면 자꾸 문제와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와 내가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문제는 비껴져 있어요. 그 문제를 매개체로 지금 자기와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자, 그 성경을 또 보십시다. 19절 원하나이다 많은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는 다른 나라로 망명 보내는 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로 망명을 보낸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형벌이에요.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겸손하게 자기의 처지를 낮추죠. 비록 도래할 자기의 왕국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이 겸손함 속에서 낮추고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왕께서는 지금 벼룩 한 마리를 수색하러 나온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동시에 상대방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삶의 놀라운 그 반전. 자, 그러면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2절 시작.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절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두 사람이 한 길로 갑니까? 다른 길로 갑니까? 결국 다른 길로 갑니다. 이 둘은 함께 머물 수가 없는 영적인 상징성 때문입니다.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뭐라 그러죠? 돌아오라. 근데 다윗은 사울의 왕국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계속 아직은 그가 광야에서 망명자로 유리방황하는 그 세월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왕국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 끝이 나죠. 사울은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한날 한 전장에서. 이제 우리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전체의 그 그림을 스케치하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이 충돌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어느 쪽을 택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유혹은 역경 때보다는 순탄할 때 헷갈리기가 쉬워요. 마침 이런 거죠. 요나도 마침 도망가려고 항구로 내려갔더니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배가 항구에 딱 대기에 있었어요. 다시 이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대기에 있었어요. 쾌제를 불렀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배를 홀랑 집어탑니다. 그렇게 떠난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광풍 속에 난리가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쭉 이 본문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각자 향하신 음성과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내 눈에는 이거다라고 보일 정도의 정확한 모든 구비된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것이 어쩌면 시험일 수 있다는 깊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6장 전체를 통해서 모든 정황이 다윗에게 완벽하게 유리했지만 그것이 유혹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문득문득 부딪혀올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주님 앞에 신앙인으로 딸로 아들로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모든 환경이 완벽히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열린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의 앞날과 분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큰 기준이 되게 하시고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리를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일 새벽 통해서 다윗이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정말 위기는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그것이 시험 속에 시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